자기차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속놀이의 하나로 아이들뿐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놀이입니다. 이런 자기차기를 운동으로 즐기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두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자기차기 운동은 좁은 공간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며 발 움직임이 많은 운동으로 다리와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주어 고관절 강화, 허벅지 근육, 복근, 등허리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호흡도 깊어져서 몸이 상쾌하고 상체의 긴장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상체의 긴장을 푸는데 제기차기만한 운동도 드물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몸에 좋은 제기차기 운동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기차기 운동은 저녁 식사 1시간 이후에 하는 것이 좋으며 TV를 시청하시면서 하게 되면 지루함도 없이 아주 재미있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신나게 제기차기 운동을 하시려면 댄스 음악을 틀어놓고 리듬에 맞춰 하면 좋습니다. 이때 음악은 일정한 간격으로 박자가 나오는 음악이 좋은데 본인의 운동 습성에 따라 빠른 음악을 선택하시든지 약간 느린 음악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준비 운동으로 몸을 풀어주는 제기차기 운동을 하겠습니다. 다리를 가슴 넓이로 벌려준 다음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제기를 차듯이 오른발을 왼발 무릎까지 올렸다 내려주고 바로 이어서 왼발을 오른발 무릎까지 올렸다가 내려주면 됩니다. 이 동작을 3분 정도 해주시는데 이 운동이 제기차기 준비 운동입니다. 이번에는 다리와 허리 근육 그리고 고관절을 강화시키는 제기차기 운동입니다. 제기를 차듯이 오른발을 왼발 무릎보다 좀 더 높이 올려서 왼손 손바닥을 힘껏 터치해 주었다 내려주고 바로 이어서 왼발을 오른발 무릎보다 좀 더 높이 올려서 오른손 손바닥을 힘껏 터치해 주었다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10분 내지 20분 정도 반복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3단계 운동으로 칼로리를 불태우는 제기차기 운동입니다. 약간 뛰면서 제기를 차듯이 오른발을 왼발 무릎보다 좀 더 높이 올려서 왼손 손바닥을 힘껏 터치해 주었다가 내려주고 바로 이어서 왼발을 오른발 무릎보다 좀 더 높이 올려서 오른손 손바닥을 힘껏 터치해 주었다 내려주면 됩니다. 3단계 제기차기 운동은 순식간에 많은 열량을 불태울 수 있어 뱃살과 다이어트에 좋은 운동입니다. 이 동작을 3분에서 5분 정도 반복해 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4단계 제기차기 운동법은 1단계인 몸을 풀어주는 준비운동 제기차기 운동으로 제기를 차듯이 오른발을 왼발 무릎까지 올렸다 내려주고 바로 이어서 왼발을 오른발 무릎까지 올렸다가 내려주면 됩니다. 이 동작을 3분에서 5분 정도 반복해주면서 호흡을 차분히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제기차기 운동은 유산소 운동으로 꾸준히 하시면 다리와 허리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며 발의 유연성과 정확도를 높여주고 민첩성, 균형감각, 지구력, 인내력을 길러주고 어르신들의 치매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시는 직장인들은 전립선이 약해지고 방광의 힘이 약해져 부실금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제기차기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전립선과 방광의 힘을 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남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체기관이 바로 전립선인데 중년 이후 남성에게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가 바로 전립선 비대증인데 이 제기차기 운동이 바로 전립선 비대증에도 좋으며 정력 증강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순환이 되지 않아 생기는 하체 비만, 자궁의 혹, 근력이 약해져 생기는 요실금에도 좋으며 복부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가만히 서서 해서 비교적 쿵쾅거리지도 않는 제기차기 운동법. 만약 아래층이 신경 쓰인다면 매트를 깔아놓고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오늘부터 아무런 준비 없이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제기차기 운동은
좁은 공간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